안녕하세요. 박비단입니다. 1799년 모든 것을 소나귀에 준 한 남자는 10년 전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려 없어진 그 자리, 즉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듯이 10년 전에 일어났던 혁명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수많은 사람의 피로써 지워진 황제라는 칭호가 프랑스에 다시 부활하는 데는 고작 5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가 이렇듯 멋대로 끝내버린 혁명,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가 누군지는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18세기 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자신을 무려 태양왕이라고 불렀던 루이 14세는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 본인 왕권이 전지전능한 신이 내려준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허언을 과시했고, 그로 인한 사치와 전쟁은 프랑스의 재정과 민중을 지치게 했죠. 예를 들면 프랑스의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아시죠? 그 궁전은 1682년 이분의 작품으로 신분이 낮고 교양 없는 시민들과 떨어져 살고 싶다면서 아예 수도까지 파리에서 베르사유로 옮기고 지었던 궁전이었어요. 아무튼 루이 14세가 프랑스에서 어떤 평가를 받던지 간에 그는 전형적인 국민 위에 군림하던 군주였습니다. 1710년 그가 저 혼자 막 잘 먹고 잘 사는 베르사유의 절대적인 군주로 지내는 동안 30만 명의 국민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민중의 분노를 후대에 남겨둔 채 결국 1715년 짐은 이제 죽는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라 라는 띵언과 함께 사망합니다. 요즘 말이에요. 띵언 모르세요? 오, 정말 띵언도 모르시다니. 좀 배우셔야겠네요. 참고로 그가 말했다고 하는 짐은 곧 국가다 라는 말은 볼테르가 창작한 말로서 실제로 그가 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770년이 됐습니다. 그때도 베르사유 궁전은 수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의 웃음으로 흘러넘치며 누군가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 누군가는 루이 오귀스트로 훗날 루이 16세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날은 그의 신부 마리 앙투아네트를 맞는 자리였는데요. 당시 그 둘의 나이가 고작 15과 14이었대요. 왕가의 그 결혼 나이가 어린 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르지 않았나 봅니다. 아무튼 어린 신부 마리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러 가는데 그 나라의 예법이나 풍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심지어 목적지조차 잘 몰랐다고 해요. 아니, 내 남편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뭘 하러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둘의 결혼이 사실은 오랜 관계를 개선시키자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보여주는 하나의 정치적 쇼였거든요. 프랑스의 어린 왕자와 오스트리아의 어린 황녀는 정략결혼의 희생자로서 서로를 처음 만나게 된 거였죠. 이렇듯 그 둘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제는 베르사유에서 결혼식이 끝나고도 며칠씩이나 열리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사실 프랑스 백성들은 루이 16세랑 뭐 마리앙뚜랑 결혼을 하든 말든 누가 죽어서 왕위를 물려받든 어쩌든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일단 이런 호화스러운 축제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막 배따숩게 걱정 없이 지내던 그 세력들에게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애초에 전혀 노관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백성들도 뭐 지들끼리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축제를 하든 굉장히 꼴사나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로 시급하게 봐야 했던 문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 예전에 학창시절에 교과서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죠? 저는 분명히 엊그저께 딱 배워서 기억이 좀 잘 나요. 이상하다? 날 때릴 거야? 당시 프랑스는요, 과거 통치자였던 루이 14세의 행동도 문제였지만 수백 년간 이어져 와서 골물대로 골마 터져버린, 지금 당장 손봐야 하는데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던 구제도의 모순이었어요. 구제도의 모순은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군주가 다스리는 신분제도의 국가로서 크게 세 가지의 신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그림처럼요. 먼저 제일 위쪽에 세력이 어느 집단이었을까요? 왕 제외하고요. 군주 제외하고. 백성이요. 굉장히 그 이상적인 말을 해주시네요. 귀족이요.
성직자요. 많이 아시네요. 성직자요. 맞아요. 예상 외로 우리 보통 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돈 많은 특권층이라고 보통 생각할 텐데 1신부는 성직자들로 당시 교회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2신부이 바로 귀족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신분제의 하층민은 동서고금 어디서나 평민들이 차지했고 국민의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신분제의 모순은 프랑스나 우리의 과거 조선시대나 별 다를 게 없었는데 고작 전체 인구의 2% 수준이었던 특권층은 세금도 안 내고 저만 잘 살 생각에 프랑스 토지의 거의 40%를 가지고 탱자탱자 놀고 있었고 3신분인 평민들이 조놈들이 안 낸 그런 세금까지 다 부담하면서 내일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럼 이제 국가에서 제대로 된 관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낄 때 끼고 안 낄 때 안 낀다 뭐 이런 말을 요즘 낄낄빠빠라고 한다면서요? 저도 배워서 알아요. 아 낄낄빠빠가 아니라 낄끼빠빠구나. 아 네 예 네. 루이 15세는 괜히 18세기 세계대전이라는 7년 전쟁에 참가해서 막두가 맞고 오질 않나. 북아메리카에서 영국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 어디 자금이 남아났겠어요? 세금 걷어서 한다는 짓이 전쟁과 사치였고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페스트, 그러니까 급성 감염병의 저승사자가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순식간에 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야 하는 입도 많아지고 있었던 거죠. 전쟁할 자금이 어디 있어요. 백성들 먹여 살려야지. 자, 여기서 그렇다면 루이 15세 뒤를 이어서 화려한 대관식과 함께 즉위한 20살의 루이 16세는 괜찮은 왕이었을까요? 저처럼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저와 굉장히 다르게 맞아요. 아니었어요. 별로였는데 그의 할아버지였던 루이 15세의 복수, 즉 영국의 복수를 한답시고 이미 텅텅 비어버린 텅장에서 사채까지 끌어가지고 금화 20억 리브르, 시민 700만 명에게 식량과 집을 줄 수 있는 이 금액을 미국의 독립에 지원했고 결과적으로 미국은 독립에 성공했지만 본인 명을 재촉하게 된 셈이었어요. 구휼에 힘써야 할 왕가가 이러고 있었으니 주식이었던 밀가루의 값은 이제 한 달치 봉급 수준으로 올랐고 이제 시민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1789년 5월에 열린 3부회에서였어요. 1787년 특권층도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혼자 외침을 하던 칼론에 이어서 재무장관이 된 네케르의 요청에 소집된 3부회는 총 3개의 신분별 대표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였는데요. 이 회의는 150년 만에 열리는 만큼 그 의미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런데 세금을 더 거두라는 명분으로 이 회의를 연 루이 16세와 이 회의로 자신들의 사활을 건 국민들과의 그 삐걱거림이 생긴 거죠. 당시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어진 신분별 각 한 표씩만 행사하던 것에 불리함을 어필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성직자들 대표 한 표, 그리고 귀족 대표 한 표, 그리고 평민들 대표 한 표 이렇게만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견을 모아서. 근데 성직자들이나 귀족들의 개인적 의견도 다 다를 텐데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찌됐든 평민 입장에서는 무조건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개별 투표권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89년 3부회의 참가 분포로 알 수 있는 점이 당시 1신분인 성직자와 2신분인 귀족들은 각각 300여 명, 3신분 평민은 600여 명이 모였었다고 해요. 자, 그렇게까지 피력을 했으나 당연히 이런 주장은 위쪽에서 잡수셨고 평민들과 이에 동조한 일부 특권층들이 모여서 저항해보지만 루이 16세는 프랑스 국민이라면 회의장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군대를 동원해서 회의장을 폐쇄하며 이들을 강제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왜 이런 사람들은 뜻대로 안 되면 무력 행사를 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가네. 아무튼 쫓겨난 그들은 회의 자리를 결국 테니스 코트장까지 이동하게 됐고 따로 국민의회를 결성합니다. 자신들이 프랑스 국민들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면서 이제는 왕에게서 권력을 내놓으라는 입헌군주제를 기초로 하는 헌법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물론 적어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시민들은 왕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이지만 루이 16세는 괜히 자기도 찔리는 게 있는가 국경에 주둔하던 3만 규모의 군대를 파리로 이동시키고 그나마 관리 중에서 상식과 말이 통했던 네케르를 칼론에 이어서 잘라버려서 민중들의 분노를 삽니다. 자, 이제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 옵니다. 이 분노는 결국 아스티유 감옥에서 폭발하는데요. 이 사건을 1789년 7월 14일에 발생한 바스티유 습격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느냐? 이 바스티유 감옥은 왕에게 도전한 정치범들을 수용해서 고문을 자행하던 북한의 아오지 탄광과 같았는데요. 왕권을 상징하는 장소니까 시민들이 쌓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사의 장소로 적합했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바스티유 감옥을 털고 보니까 죄수가 7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중 4명은 사기꾼이었고 2명은 정신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거사의 장소 그거는 추측일 뿐이고 팩트는 여기에 화약이 있다고 해서 몰려간 겁니다. 습격 군중들은 변변한 무장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전에 앵발리드라는 건물을 강제 진압해서 총기를 얻었긴 했는데 화약을 못 구했거든요. 그래서 화약이 필요해서 이쪽으로 간 거죠. 자, 이렇게 습격합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당시 60여 명이 수비하던 바스티유를 단 4시간 만에 장악했고 바스티유 사령관 로네이를 죽인 후 그 목을 잘라 창에 매달고 다니는 등 그 혁명은 이제 프랑스 전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도 좀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래 바스티유를 처음에 장악하기보다는 화약만 가지고 가려고 했대요. 근데 사령관이 얘기를 해서 바스티유를 장악하게 이렇게 좀 합의하에 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고 아무튼 기록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결과는 바스티유의 로네이 사령관 및 수비대 장병들은 처참하게 죽임당한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스티유 감옥 점령 후 며칠 뒤에 프랑스 국민군의 총사령관 라파예트 후작이 시민과 군인들에게 삼색이 들어간 모자를 보급하며 프랑스의 국기인 삼색기가 만들어지는데요. 파랑은 자유, 흰색은 평등, 빨강은 박애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저쪽에서는 바스티유 감옥을 막 습격하고 프랑스 혁명의 시초가 시작되고 있었을 때 루이 16세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태평하게 사냥을 갔다 와서 오늘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일기장에다가 막 찡찡대고 있었어요. 바보. 나중에 소식을 듣고서야 루이 16세는 부랴부랴 내쫓았던 네케르를 다시 복귀시키고 지난번 테니스 코트장에서 주장했던 국민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등 이제서야 상황 수습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 시민들에게는 왕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었고 사건은 1789년 10월에 벌어집니다.